사줘. 아유 진짜 가지가지 한다. 아유 무슨 일이에요? 명재 씨가 살짝 과해서. 아우 살짝은 무슨 완전 꽈라내셨는데. 아우 저 잠시 실례 좀. 아우. 아 네. 가자. 내일 일어나기만 해봐라 진짜. 아우 내가 저 누님 때문에 진짜 팍팍 늙는다 정말. 아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 원장님. 네. 아우 죽겠다. 고생하셨어요. 네. 강 선생님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어쩌다 이러셨어요? 아, 그냥 좀 넘어졌어요. 파스 붙이면 되는데. 준영이랑은 잘 만나고 오신 거예요? 네.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죠? 제가 제 딸을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살게 될 줄 몰랐어요. 그 황세희 실장이라는 사람 말입니다. 영자 씨한테 들었는데 문제가 많던데요. 저 견제에서 억울한 일 당하셨던 거 혹시 다 그 여자 때문 아닐까요? 저번 납치건도. 납치는 아닐 거예요. 저 없어지고 준영이만 남아서 가장 곤란했던 건 그 여자니까. 근데 강 선생님 저 지금은 아무 생각 못하겠어요. 그냥 우리 준영이 생각만 하기도 너무 벅차서. 뭐가 이렇게 다 엉망이죠? 제가 이렇게 못나게 구는 사이에 우리 준영이만 상처받을 텐데. 죄송해요, 강 선생님. 알겠습니다. 경찰이랑 엮인 일들은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. 사정 알고 있는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작은 훈장님은 준영이만 신경 쓰세요. 한 번에 하나씩 언젠가는 끝나겠죠. 안 그렇습니까? 걱정은 한 번에 하나씩. 제가 자주 하던 말인데 우리 준영이한테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푹 주무세요. 고맙... 주무십시오.